이제 유럽에서 보통 다 그런 불편 위기 있어요, 지금도. 완전 입속에서 폭탄. 아, 2주에? 2주에? 그럼 정말? 안녕하세요. 아리수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글로벌 물 토크쇼 수학 능력 시험 진행의 아나운서 박지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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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.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프랑스에서 온 아이브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의 주제, 물가 상승입니다. 올해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 물가 상승에 전 세계적으로 힘든 나날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, 혹시 프랑스의 국제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위기는 좀 어떤가요? 네. 그 팬데믹 이후에 빵 그리고 전기도 가격 오락하는데 네. 그럼 그 큰 위기 있어요, 지금도. 우크라이나도 금융 위기도 있고 전쟁 때문에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. 네, 이제 유럽에서 보통 다 물가가 오락했어요. 수도 요금이 얼마인지도 좀 궁금한데요. 1큐브가 35 그립냐인데 미국 돈으로 1달러 한 1200원, 300원 정도 한다는 거죠? 2100원 정도. 한국의 수도 요금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? 580 맞죠? 저도 지금 보니까 정말 낮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1세제곱미터당 580원.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사셨잖아요. 그럼 아리수를 사용하시다가 해외에 갔을 때 불편하신가요? 너무 달라요. 그 한국보다 한 끼끗했는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. 해외 나갈 때마다 물에 좀 예민해서 물갈이 많이 꺾여요.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머리카락 빠지기도 하고.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진짜 좀 심하긴 하네요. 너무 나왔어요. 탈피인 줄. 그 외국 나 가면 그 느리니까 조금 답답해요. 배달도 너무 좋아요, 한국에서. 엄청 네. 빨리 오잖아요. 네. 그리고 라면 너무 좋아요. 아, 라면! 저도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.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러니까 라면을 그 아리수로 끓였을 때, 그리고 생수로 끓였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끓여보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이렇게 라면을 끓일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마리아 씨는 생수를 가지고 라면을 끓일 거고요. 아이보 씨는 아리수를 갖고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소에 라면을 얼마나 드시나요? 저 일주일에 한두 번? 2주에? 10개? 10개 정도? 2주에 10개요? 그럼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? 거의 매일 드시네. 그러면은 한국에 오셔서 라면을 처음 딱 드셔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? 너무 신기했어요. 완전 입속에서 폭탄. 너무 맛있었어요. 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라면을 끓이는데 얼마나 들어갔을까요? 드실 때는 말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? 아, 방송에서 라면을 먹다니 맛있겠다.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. 저는 집에서 수돗물로 라면을 끓이거든요. 좀 생수로 끓인 라면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. 저도 처음이에요.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평소 드시던 거랑? 별 차이 없어요. 맛있어요. 저는 3,000원이라고 생각해요. 아이보 씨는? 6,000원. 이게 지금 얼마가 들었냐면은 라면이 한 개에 1,000원, 생수 1,200원. 어? 이 생수로 끓인 라면은 2,200원이 들었고요. 그리고 1세제곱미터당 580원. 500ml로 따지면 0.24원입니다. 그러니까 1000.24원 물값은 거의 들지 않았다. 1200원 정도가 이제 이득이죠. 어차피 맛이 똑같을 거면 아리수로 끓이자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렴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이고, 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. 퀴즈. 네. 이렇게 라면을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퀴즈를 풀어 보겠습니다.
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퀴즈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자, 그럼 마리아 두 번째. 마리아 카카오. 아! 아이고.